Times. 네, 귀한 손님과 아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기타리스트 음선호, 예, 두 번째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깜짝이야.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평소에 전혀 개인 유튜브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을 오늘 예, 많이 보여주셨고, 아, 이렇게 갑자기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실 줄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사실 평소에 이제 그 뭐 셋업하고 연주하고 이런 걸 보여주실 때는 실제로 일 중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표정도 무표정하게 있으실 때 좀 네, 근엄하고 되게, 좀 네, 시크한 네,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게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만나뵈면은 정말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뭐랄까 인상도 푸근하시고 이런데 무표정이 좀 많이 무서우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고 예, 이게 별명이 수도꼭지거든요. 수도꼭지요? 틀면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 캐릭터긴 한데 평소에는 잠가 놓으시는 예, 거군요 그냥. 왜냐면 이제 연주할 때는 또 이제 집중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아, 또 이게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와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약간 예, 누수 상태가 되니까 예, 예, 굉장히 평소에 못 보던 재밌는 모습을. 아 근데 이거 지금 저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아, 예, 네. 예, 알아서, 아, 네.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네. 오늘 또 마이클 터틀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엄을 해볼 건데요. 우와. 오늘 뭐 험싱엄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못다한 뭐 물어보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천의 그 교회 임선호를 배출한 기타 명가. 네. 네, 엄청난 교회에 이제 근데 독학으로 이제 배우셨다고 독학으로 기타를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기타를 공부하기가 되게 좋았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가 그렇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반이나 악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제 선호님이 공부를 하셨던 때가 초등학생 때면은 약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한 이때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독학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빛과 희망이 좀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가 교회였다 보니까 네, 그 서울에 이제 되게 유명한 팀들이 내는 노래들이 악보가 인천까지 오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그 악보들을 그리고 아~ 연습을 하고 이게 이제 주로 아~ 중학교 시절의 연습이었고 사보를 그때부터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는 다 공식적인 오피셜 악보가 아니라 제가 그때는 악보를 카피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렇군요.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학원이라는 데를 처음에 갔었죠. 네. 학원이라는 데 갔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제자랑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갔는데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산토끼 토끼야 치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 이건 나 못하겠다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빡시게 연습을 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 치는 걸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가서 연습하는 걸로 항상 했죠. 아 그렇군요. 도장깨기. 아, 이제는 하산하고 네, 너 마음대로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너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 충분히 거짓말은 네, 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그 학원에 가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 이제 3시 반쯤에 끝나면은 버스 타고 가서 어서 한 4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막차 있을 때까지 아, 앉아서 맨날 뭐 스케일도 연습하고 뭐도 하고 그렇군요. 이제 뭐 그 당시에 락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락을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저는 주로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완전 락보다는 뭐 이글스, 뭐 에릭 크랩턴 뭐 이런 형님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블루스랑 팝도 네, 그런 거 맨날 네, 연습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스티비 레이본을 알게 되고 게리 무어를 알게 되고 해가지고 더 봤죠. 아, 그렇게 하고, 예, 카피하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마이마이라고 네 마이마이 카세트 누르면서 카피하고 들으면서 카피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오히려 그런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하신 게 되는 거군요. 사보하고 카피하고 지금은 치면 악보가 막 다 두루룩 나오는 세상이니까 예, 그런 훈련을 할 필요조차 없는데 근데 뭐 그렇군요. 그때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때는 그런 환경이고 지금은 그렇죠, 또 이제 그런 환경인 건데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카피하고 한 그렇죠, 거고 지금은 뭐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이거네요. 건데. 그러니까 독학이 예, 선생님이 없어서 독학이었던 게 아니고 선생님보다 잘해서 독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걸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여기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어떤 인천 구석에 있는 학원이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어떤 뭐 형식적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아, 네, 그냥 뭐
그렇군요. 뭐 기타도 치시고 베이스도 하시고 뭐 그때는 그랬죠. 어, 네. 이런 거였다 보니까 네. 한 달 만에 도장 깨기를 하시고 네. 독하게 길로 접어드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랬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션 활동을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거의 네. 25년 가까이 해오고 계신데 정말 수많은 곡들을 많이 이제 연주를 그렇죠.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세션 플레이어를 꿈꾸는 그런 기타 키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프로 기타리스트가 좀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기타도 음악의 한 그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음악이 이렇게 큰 거라면 기타는 요만큼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보면 기타가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있는 역할 음악 이만한 음악에서 요만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그렇군요. 그게 단순하게 연주뿐만이 아니라 톤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톤을 잡을 때는 너무 넓은 톤도 안 좋아하고 너무 위에 너무, 가는 것도 네, 싫어하고 너무,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요만큼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톤을 잡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음악은 나만 듣고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어라고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주하는 게 이게 연주했을 때 아 얘가 뭐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끔 연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또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떤 초 울트라 하이테크닉 테크닉이 아니라 있는 거 하나를 쳤을 때 제대로 들려줄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뭐 유튜브가 활성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다양하게 멋있게 쳐야 되고 네. 뭐 빨리 쳐야 되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다 문제는 없는데 네. 그거는 어떤 부가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수많은 거에 하나 정도씩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골수 기타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음악을 해야 될 때 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런 연주도 당연히 뭐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장르적으로 그렇죠? 존재할 네. 수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건 이제 전 장르가 가능한 어떤 프로 기타리스트 세션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전체적으로 생각하라 음악을 그렇죠. 하나의 언어로서 네. 대하라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클 터틀 기타를 사용하신 게 이제 거의 10년쯤 돼 가시는데 그렇죠. 이 마이클 터틀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저는 그냥 아저씨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터틀 아저씨 네. 할아버지세요. 되게 나이가 네.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친하고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타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아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없었고 그 10년 전에는 네 그때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14년에 미국에 공연을 LA를 공연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사자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중고를 있는 거를 하나 구해서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사놔라. 사놔라.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맨몸으로 갔죠 공연을. 100톤 들고 가서 맨몸으로 잘 가신 걸 가서 가져가서 그래서 그 바로 그냥 이제 미국에서 써서 바로 갖고 왔죠. 아마 그게 국내 1호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용감하시기도 하고 대책 없으시기도 하고 갔는데 기타가 별로면은 어디 하시려고 그걸 맨몸으로 가셨어요. 진짜 갔는데 기타 별로면 어떻게 기타 센터에 가야죠. 그런 기타 센터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약간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뭐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약간 옥색 같은 녹색인지 파란색 비슷한 청록색도 아닌 그 기타를 처음에 가져와서 썼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진짜 좋아가지고 한참 썼어요 그거를. 그렇군요. 그게 1호 터틀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국내 수입사가 없는 걸 알고 아는 동생에게 야 너가 수입을 해라. 아 동생한테 네. 수입을 시킨 거예요? 이제 사업하는 동생이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미치겠네 이 터틀 스토리. 네, 그래서 무슨 뭐 반도체 이런 거 하는 동생이었는데 해라. 근데 또 이 친구도 에? 그래요? 할게요. 그래 또 한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와, 수입을 하고 무슨 일이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때. 그렇군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터틀의 아버지시네. 터틀을 우리나라에 있게 한 장본인이시네요. 네, 터틀의 정말로. 전도사네 전도사.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터틀이라는 게 있고 그 연주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게 임선호님이다 이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야 들여와라. 그냥 터틀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반도체 하는 동생까지. 반수입처가 없으니까 저도 필요하고 또 사고 싶은데 또 미국을 또 가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터틀 아저씨와 직접 소통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메일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주문을 뭐 하고 그냥 뭐 저는 때는... 그냥 뭐 그 동생한테 얘기하면 가거나 이렇게 그때는 얘기해라 그랬고, 그렇게 네. 요즘에는 그냥 아저씨가 그냥 뭐 때되면 또 하나씩 지인을 주시고? 통해서 네, 지인을 통해서 뭐 기타 뭐 이거 어떠니 뭐 얘기하면 아 그럼 하나 알아서 색깔도 정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따로 뭐 스펙을 그러니까, 주문을 안 하신다고 네. 주는 대로 주시는군요 마치 네. 그 랜덤 박스 같듯이 네. 네. 럭키 박스 아 럭키 박스 네. 보내주신 걸 이번엔 뭐가 왔으려나 열어보고 그 기타에 맞춰서 내가 그냥 그렇죠. 근데 뭐 다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렇군요. 주신 거 세 개를 주신 것 같은데 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터틀 아저씨가 직접 주신 건 다 좋았고 네. 내가 직접 샀던 거 중에 15대 중에 두 대 별로였고 네, 제가 그 제이 마스터 네, 네. 전 시간에 했잖아요. 네, 네. 제이가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마스터. 아, 네. 주는 대로 마스터. 다 제이 마스터. 다 되네요. 만능이네 제이가. 아 좋습니다. 아 터틀과의 인연 그냥 가볍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네, 뭐. 이게 무슨 말도 일이야. 안 되게 가벼워. 아니 기타리스트가 자기가 이 기타가 마음에 들어서 동생 시켜서 수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와 진짜.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터틀을 뭐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터틀 전도사로서 터틀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온 터틀 문익점으로서 네, 이렇게 대단한 연주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또 이제 또 궁금한 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네,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를 이제 뭐 국내 뭐 국외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다 제가 존경하고 네. 좋아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네네.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영향받은 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릭 크랩턴, 스티비 레이본, 게리 무어 이 세 명은 그냥 제가 완전 클론인 것 마냥 진짜 다 좋군요. 예, 고등학교 네. 때 거의 뭐 카피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집이 약간 그 인천에 어떤 그 주택가가 모여 있는 그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똘똘이 앰프를 항상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게리모어를 막 이제 쳤어요. 스티가 또 그렇죠. 딱 끝났는데 박수 소리가 갑자기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팩트예요. 아, 네. 내가 뭐지? 나 뭐 잘못 들었나? 이거 무슨 음반에 실려 있던 건가? 그리고 납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틀어 보는데 띵동 띵동. 그래서 혹시 기타 치는 분 사세요? 그래서 아 전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맨날 제가 연습하는 걸 듣고 브루스 팬이었던 거예요. 브루스 매니아였던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좀 가자고. 뭐지? 갔는데 진짜 요만한 거실에 그 LP판이라고 하죠. 네. 잔뜩 있고 이게 막 그 오디오 매니아. 그렇군요. 제대로 가셨네요. 네, 그래서 아, 나 자기는 맨날 듣는데 그냥 음반을 틀어놓은 줄 알았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중간에 딴 것도 치고 막 갑자기 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야 누가 연주하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오신 거죠. 아, 네. 와 네. 신기하다. LP판 몇 장 더 주시고 어쨌든 와 그렇게까지 놀았네요. 네. 옆에 이렇게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사는 것도 그분 복이고. 아니 뭐 그땐 고등학교 때니까 아, 근데 고필이, 네. 네. 그 정도로 네 카피를 되게 심하게 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군요. 스티비 레이본 에릭 크랩턴, 게리 무어. 네. 한국은 이제 그렇군요. 그 뭐 춘호 형님 연주도 많이 네네. 카피 많이 했고 홍준호 형님 용도 아, 역시 정말 많이 카피했었고. 네. 뭐 그 정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네, 네. 함춘호 선생님과 네. 이제 홍준호 형님 정말 네. 뭐 대한민국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면 사실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분들이기도 하고. 그냥 기타리스트의 네. 기타리스트. 맞아요. 네. 기타리스트의 네. 기타리스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가 이미 되셨습니다. 네. 갑자기 네. 이미 되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네, 이렇게 오늘 재밌는 이야기와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죠. 네, 수도꼭지 같은 인터뷰. 너무너무 즐겁게 들어봤고요. 계속 인터뷰만 하고 싶지만 사실 또 연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험싱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험싱엄을 저희가 한 4대 정도 했었더라고요. 네. 그 많은 기타 중에 험싱엄 스펙은 4대였는데 2022년에 주로 모아서 했었는데 시리얼 넘버 691번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81.33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사이좋은 남매, 은총씨는 저는 이겁니다. 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저는 보람찬 험싱엄 셋업. 그 다음에 740번 이건 80점 나왔고요. 잘 차려진 종갓집 밥상 골드 트리케라톱스. 이때 맨날 우리 저 공룡 그렇지. 얘기할 때 공룡 헤드 닮았다고. 네. 머리 닮았다고. 관상용 거북이. 네. 그리고 744번은 81.67 퍼플 블루스, 퍼플 트리케라톱스 블루베리 잼 그 퍼플 색상으로 나왔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760번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 조금 확 오르면서 가성비 점수가 약간 이제 뭐 좀 살짝 내려가긴 했었는데 76.33 솜사탕 투게더 순정 만화. 이거 약간 사운드가 좀 부드러웠어요. 맞아요. 네. 엄청 부드러웠어요. 네,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스쿼드는 또 임선우 스페셜 두 대는 저희가 스쿼드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은 스펙 살펴보고 바로 또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9만원 오히려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65kg입니다.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이게 두툼하네요. 네, 엘더의 투피스 소닉 블루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힙샷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본넛의 41.91mm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프렛은 615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22프렛까지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턴트 디나이드. 이거 굉장히 재밌는 픽업 이름. 늘 저희가 얘기하죠. 네. PAF를 꼰 네. 네.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두 개와 싱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이건 투톤이죠. 네. 5의 픽업 셀렉터의 터틀 빈티지 브릿지 그리고 헤드 매칭이 되어 있는 색깔 좋네요. 헤드 스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이 픽업도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아저씨한테 네.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는 주문했을 당시에 만들어주셨던 그렇군요. 페이턴트 디나이드가 그러면은 임선우님의 요청으로 처음 제작이 됐다. 이거 롤러 픽업인가 해서 처음에 롤라에서 네 원래 롤라에서 이제 네. 이쁘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요거 나름 요 픽업만의 또 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터틀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어요. 이건 아까 그거보다 좀 더 아마 좀 더 부드러울 거예요. 네. 네, 그건 되게 거칠었었고 아까 그건 살짝 리어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서 좀 안 좋아. 근데 그 말씀 튀어나올 때도 알아요. 튀어나올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컴프레싱이 쫙 돼갖고 그게 이제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너무 좋아. 이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또 모르겠지만서도 네. 보통의 팬더들 기타를 빵 치면은 그 리스폰스라고 해야 되나? 네. 반응이 저런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빡빡 예, 좀 팍팍 나와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이게 왜냐면 제가 그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타들이 다 리스폰스가 빵 치면 컴프레싱이 빡 걸렸다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팬더나 깁스는 그런 게 또 없어요. 걔네들은 치는 순간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땐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나오는 모던한 기타들처럼 되진 않고 그렇다고 팬더같이 되지는 않고 그 대신 팬더나 이런 기타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섭섭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고 약간 와이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건 연주가 거의 세션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르페지오 하나를 치더라도 쫙 나와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춰서.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다른 기타는 이르지가 않을 때가 있다.
요거의 중요성을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타를 딱 쳤을 때 코드를 이렇게 쳤을 때 이 밸런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모르고 그냥 다들 기타를 테스트할 때 이거 먼저 하잖아요. 솔로 위주. 네, 맞아.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이런 거. 아, 밸런스가 너무 좋아. 어, 네, 맞아요. 그러네.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네. 된다. 밸런스 부분에서는 뭐 지금도 딱 치면서 느끼는 게 네, 뭐 거의 뭐 예. 걸린 또 뭐 톤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네. 네. 아, 오늘 되게 뭐, 예. 정말 좋은 팁들 많이 듣습니다. 리어로 쳐도 리어 이거 지금 리어 그 하프 톤이었거든요. 네. 이거 이제 딜레이 리버브 같이 본 건데 완전 리어로. 보통 이런 연주 리로만 잘 안 하는. 약간 딜레이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일게. 여러분들이 그 미들 픽업은 잘 안 쓰는데 미들 픽업도 되게 좋다. 괜찮아요. 네. 드라이브 걸고 미들 픽 에릭 네. 크랩턴 형님이 이제 자로 쓰시는 네. 톤 줄이고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아무렇지도 않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뭘 쳐도 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의 그 연주나 공연을 보고 있으면은 절대 틀릴 것 같지 않다라는 네, 그 안정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마음이 네. 편안해지는 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샘플 연주에 이런 내공을 담아내시는 게 진짜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틀려도 될 것 같아요. 틀려도 멋있어. 아 진짜 우와 저는 마샬로 너무 좋네요.
코러스 하나 걸었을 네. 뿐인데. 와, 아니 이게 자꾸 터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고 네. 있어요. 바란스가 너무 와, 너무 좋아. 예, 네, 뭐 그런 이제 요즘 기타들이 다 사실 좋아요. 근데 네. 이게 무슨 결론이야? 네, 왜냐면은 그 뭐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네. 이제 너무 또 얘만 좋다 그러면 또 네. 네,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 마라. 저 엘크톤도 다 하고 너무 좋네요 사운드가. 아니 사운드도 좋고 오늘 정말 엄청난 연주를 듣는 이 재미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아니, 이제 감히 연주도 재밌는데 말이 너무 재밌어. 말씀하시니 너무 재밌고 저 약간 제가 홀리듯이 연주를 보면서 진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기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팬더 깁스 네. 그리고 터틀이 이거 이게 기타다. 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연주를 보면서 맞아. 아 이게 기타 연주다. 맞아, 아 이게 맞아. 기타리스트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그 정말 정통의 클래시컬한 그런 기타 연주의 네. 아우라가 와 저는 오늘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보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예, 그, 아까 백킹 이렇게 치셨는데 백킹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반주를 해줘야 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래야지 밴드 사운드가 나오는 거지. 너무 좋아요 진짜. 백킹부터 막 흔들흔들하면 막 어이씨. 이 안정감이 네. 정말 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연주. 아 네, 너무 진짜, 정말 네.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터틀 험싱엄 클래식 S 험싱엄 848 모델 같이 봤고요. 와 이게 이제 터틀을 보면은 저희끼리 리뷰를 할 때 약간 뭔가 맥 빠지는 느낌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네. 와가지고 한바탕 휘젓고 가셔가지고 네. 이제 다음번에 터틀 할 때 저희끼리 하면은 약간 좀 뭔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느낌 네. 나지 않을까. 안 해야죠 뭐. 네 그래서 다음에 터틀 할 때도 꼭 좀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좀 와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뭐 한 줄평 드리자면 말 잘 듣는 호랑이. 말 잘 듣는 호랑이. 예. 아 좋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와일드함과 그리고 그런 모던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좋습니다. 말 잘 듣는 호랑이. 네 저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기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뭐 약간 터틀과 그리고 오늘 기타리스트 임선호가 연주하는 터틀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터틀이 임선호 빨. 이렇게 네, 터틀이 임선호빨. 터틀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임선호빨이 임선호라는 기타리스트가 딴다. 쳤기 때문에 터틀이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터틀이 임선호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갑자기 천재 고딩? 마무리를 좀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상에 안 좋은 기타는 없다. 야 이렇게 야 이렇게 또 약을 써. 이게 법적인 책임감에서 싹 빠져나가시는. 알겠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기타는 없다. 야 이게 이렇게 또 가네요. 아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맞아.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기타는 없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자 야. 이렇게 마이클 터틀 오늘 정말 너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하고 아 정말 촬영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기분 좋은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터틀 모델들도 와서 꼭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데 잘 출연 안 한다고는 하셨지만 또 다음에도 꼭 오셔서 수도꼭지 모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정말 쓰신 분이 많으셔. 그래도 한 말씀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 기타도 치게 해주시고 좋은 기타도 만지게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연주 열심히 하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터틀의 아버지 임선호님과 함께한 터틀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